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9일에 있었던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리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을 배웠습니다. 그 절반가량 내용을 세 가지로 배웠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빌라도의 악행, 즉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전달해 준 이야기가 하나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오그라져 펴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있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을 때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이런 일을 오늘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야 될 지침,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인 교회가 그 소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담의 창조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목적, 그것은 세계 만방에,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자 하는 동역자요 대리인으로 부르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그런 것을 내 속에서 찾기란 어렵습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뽑으신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뭔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구나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 이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집착하고 이것을 다시금 명확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왜 여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는 성숙한 모습, 또는 그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세 이야기,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많은 사람이 그 망대에 치여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재난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거나 또는 험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정말 재난, 고통, 그리고 불상사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이런 고통 있는 세상에서 공감과 자성, 자아성찰을 통해서 이 고통을 줄여나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지요. 원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지겠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는 특별히 무화과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에게는 특별한 기회요, 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고하지 아니했는데도 그들에게 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포도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 심은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여기에 심으신 그 의도를 잘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왔으나 무화과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하고 거두지 못하게 되었을 때 찍어버리겠다는 것이었죠.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이 금년에도 잘 돌보겠으니 그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이처럼 생각해 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이 자리에 심으신 것,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 또는 사회, 직장, 사업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의 본분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한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이 선한 일을 보고도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이 나쁜 일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는가? 회당장의 신앙, 가치관, 철학, 그리고 회당장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축하해야 될 자리에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회당에서 병자 치료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회당장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 달란트를 모은 사람, 또 두 달란트를 받았다가 네 달란트로 남긴 사람,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숨겨뒀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내놓았죠. 그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꾸중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잘 간직했다가 이제 드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운 분, 심판하실 분, 우리가 잘못하면 벌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능하면 실수 안 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움츠리게 되는 거지요. 이 회당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당장의 그런 생각,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게 된다면, 우리들은 공포,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차지하게 기초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 가급적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뭘 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생명을 하나도 살릴 수 없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처럼 두려운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가급적 뭘 안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의 안식일 병자 치료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발성, 다양성 이런 것은 점점 억눌려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되겠죠. 거기는 두려움이 다스리는 세상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획일성만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세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도 이 큰 두려움 앞에서 움츠러들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용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어깨가 펴지게 되죠. 그뿐 아니라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규율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다양하게 꽃피는, 자발적으로 꽃피는, 그래서 온갖 생명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좀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민족, 우리와 다른 출신 국가, 우리와 다른 종교, 또 우리와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공부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동성애나 또는 이슬람, 타 종교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저것이 우리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악으로 하는 너무 두려운 생각에 우리가 경도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의 본래 정신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약자들을 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는 다시 한번 민족의 선각자들이 했던 그 한국 민족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제 자신이 익숙하지 않고 또 너무 많은 시간,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한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겨우 여러분들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당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도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세계로, 주님의 미래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실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그런 결정적인 시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고민이 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사도께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애를 낳는 고통, 그런 것이 바울사도가 느끼는 거였겠죠.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함께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할진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함께 같이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교우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다시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